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열에 강한 네오디뮴 자석의 핵심 원료인 디스프로슘이 지구상에 극히 미량 존재하는 중히터라는 점이다. 히토류는 크게 중히토와 경히토로 나뉘는데 중히토는 매장량이 매우 적고 가격도 훨씬 비싸다. 생산을 계획 중인 대형 광산들에서도 중히토는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남부 장시성에서 대부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중국 장시성의 간저우 지역. 이곳은 중히토 집중 매장 지역이다. 중국 내 중히토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간저우 지역은 광산의 특성상 암석이 아닌 흙에 히토류가 녹아 있어 채굴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 간저우는 히토류를 많이 포함한 화강암이 수백만 년에 걸쳐 풍화되며 점토층으로 변한 것이다. 그래서 약산성 액체를 점토층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히토류 원소를 쉽게 채취할 수 있다. 광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산성 액체를 흘리는 파이프가 산 전체에 둘러져 있다. 파이프마다 일정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아래는 녹아내린 히토류 웅덩이들이 곳곳에 흉하게 파여 있다. 구멍이 너무 많아 산이 무너지는 곳까지 생길 정도다. 간저우 광산은 광석을 부수고 강한 황산이나 염산에 녹이는 작업이 필요 없다. 이처럼 정제 과정이 쉽다 보니 이 일대에만 1,000개가 넘는 광산 회사가 난립했다. 인근 주민들도 광산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한두 번은 있다. 这个硫胺是吗？这个是硫胺是吗？这个是硫胺。硫胺是做什么用？硫胺是钢铁，灌那个把那个把那个硫胺啊，把那个水吧拌一拌，把那个水拌融化以后呗，把那个放在山上去，在山上呢，就筛一下，筛一下，筛一个里面就把那个这个硫螺丝给流出来，流出来以后呗，流出来了以后就用这个炒出来嘛，用这个炒出来那个去搅拌一下，就它就变成那种白白的，那种稀土，很白的那种。 중히토는 경히토보다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무분별한 채굴이 이루어져 왔다. 就是这赚一点工钱，是稀土那就没有那些粉末也可以。我现在是涨稀土涨了40多万了嘛，大家都全部死命的搞这个稀土，死命的搞搞下去，是吧？不管你家山的还是他家的，他填土，他不可以你征收，他强调你征收这个填土，破坏你的这个。 산 전체가 이렇게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나온 진흙물로 뒤덮이자 이 물을 식수로 쓰는 주민들의 불만도 높다. 최근 중국 정부는 간저우의 세 군데 히토류 생산지에 채굴 전면 중단을 명령했다. 겉으로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적고 값이 비싼 중히토를 최대한 비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자치계というのがなかなか難しいですね。これは中国にとってまあ幸運な軌道類のかなりのものにはそういう低リンがあります。低リン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放射性物質が混じっています。ただそれが非常に少ないのがそのイオン光。 남부の 중국 남부의 이온권에 それ 이상이 少ない. 그래서 そういう 점에서 중국의 공세가 유리합니다.
전기 자동차만큼 중히토가 중요한 것은 풍력 발전 시장이다. 중국 풍력 발전기 제조업체 골드윈드. 세계 10대 기업으로 급부상한 이곳에선 풍력 발전기 제작이 한창이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의 핵심 역시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이다. 永磁体它就是相当于一个磁性材料，就是整体的，就是说它贴附在转子上，相当于转子整体就是一个是永磁体，然后它围绕着那个线圈电子的线圈转动，产生电，发电，通过这是它的一个核心的一个。 2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에는 적게는 0.4톤, 많게는 1톤가량의 히토유 자석이 들어간다. 결국 수백 킬로그램의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이 필요한 셈이다. 지난해 골드윈드는 신장 지역에 대규모 풍력 발전 생산 기지를 건설했다. 이곳은 중국 정부에서 기획하는 7대 풍력발전 생산 기지 중의 하나다. 2.5메가와트급 발전기 8,000대를 가동해 연간 2천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석탄지대인 신장에 풍력발전 단지를 세우는 의미는 남다르다. 더 이상 화력 발전만으론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其实呢，新疆的主要的这个发电方式还是火力发电，然后风电呢，它属于清洁能源。因为像这些风电呢，它直接就是利用风能来产生电的，不需要排放很多的二氧化碳。 其实就说是一种环保的绿色能源。 중국도 녹색 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쓸 히토류 양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히토류 가격과 공급의 불안정 때문에 아예 중국 텐진으로 제조 공장을 옮겼다는 한 국내 업체. 여기가 자석을 만들기 전에 이미 중국 안에서도 히토류의 가격은 상승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다. 가장 수요가 높은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의 경우 더욱 상승폭이 높았다. D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50kg입니다. 50kg. 예. 예, 50kg면 1억입니다. 1억. 예. 한 통에 1억. 예.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ND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통에 1,000만 원. 예. 그러니까 뭐 밀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불도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이 자국 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채굴량을 제한하고 수출 관세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견디다 못한 외국 기업들은 중국 내로 공장을 옮기려는 분위기다. 세계적인 히토류 자석 제조 회사인 일본의 히타치 금속과 히토류 합금 분야에서 세계적인 회사인 산토쿠 화학공업 역시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쿼터가 매년 한 50% 줄고 수출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국 내에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전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The responses to these restrictions are move your factory, move your production to China, or the second is well, let's try and use a substitute, and that's very difficult for many of these rare earths and the components that are made from them. 중국의 히토류 자원 보호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일본이다.